우리 시골 집에 왔는데 이제 오늘 그 송편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게 이제 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 갖다가 이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색고구마를 미리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속 궁시렁 하시네. 자, 여기 이제 자색고구마 또 갈아서 이제 쌀가루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조금 썩었네. 이게 싹 갈아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송편하고 해서 색깔을 이쁘게 넣고 원래 이제 송편 안에 밤도 넣는데 밤은 그냥 없으니까 자색고구마를 안에 넣고서 이렇게 송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 다음에 저기 흑설탕도 넣나? 흑설탕? 흑설탕도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흑설탕도 조금 해서 넣고 해서 이따가 하여튼 맛있게 색깔도 이쁘게 해가지고 오늘 송편을 추석에 만드는 송편을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따가 한번 보실까요? 이 칼이 조금만 해서 잘 안 된다 이게. 여기는 시골에 지금 칼이 너무 작아서 이거 이제 갈아야 되는데 이게 자색고구마 워낙 좀 단단해. 이게 단단해서 진짜 이거 단단하다. 왜 이렇게 자색고구마가 단단하지? 이게 그거보다도 칼이 조그매. 조그맣고 잘 안 드네. 일단 요거 해서 요거를 해서 가는 거를 먼저 하지 뭐. 가는 거를 가는 거서 이제 떡을 한번 만들어야지. 시골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두 분만 계시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갈 때 칼 좀 갈아놓고 가요. 그래야 되겠다. 칼 좀 갈아야 되겠다 이거. 요거는 그럼 이제 요거는 속에 넣을 거 이걸 만들어야 돼. 조그맣게 해야 되나? 이 정도? 밤은 그 전에 좀 이렇게 몇 동가리 뚝뚝뚝 잘라서 했는데. 자, 이 정도로. 이게 숙성이 되면 더 맛있을 텐데, 자색고구마 아직 숙성이 안 돼서 그렇게 맛은 덜 할 수도 있겠는데, 색깔은 예쁠지 몰라요.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이거는 이제 갈아서 쓸 거니까. 야, 칼이 진짜 너무 작아서. 제 이 정도만 갈까, 여기? 네. 이 정도만 갈 정도 같은데? 네. 자, 이제, 믹서기 이제 곱게 갈아가지고 쌀가루하고 같이 이제 반죽을 할 겁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으려나? 다 넣을까? 조금 넣는데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나? 아니, 이걸로, 아니 어차피 이걸로 반죽하면 돼. 송편 반죽할 때 물.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아우 색깔 되게 이쁘다. 뭐 양갱이 같은데? 양갱이, 어 그렇지, 그지? 약간 그런 느낌. 해서 여기다 그냥 뭐 그냥 바로 하면 안 될까? 그러게 물 용도를 봐야 되니까. 요 색깔 이쁘다. 야 색깔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걸 해서 이제 걸러서 좀 걸러서 그래야지 이제. 어 이게 금방 놔뒀더니 이게 녹말처럼 이렇게 내려왔네. 오, 내려앉았네. 오, 여기 봐봐. 그러네. 잠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사실 그냥 해도 괜찮을 텐데 약간 억세서 그렇지. 억세도 뭐. 이거 아깝잖아. 그 남은 걸로는 뭐라 할 수 있을까? 쎄. 고구마 부친 게? 오, 오.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다 밀가루 섞어서. 그러니까 부친 게 해도 되고.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걸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고 국물을 짜서 한번 해보고. 네, 내버려둬서. 들어오네. 자, 이걸 여기다가 이쪽에요. 이쪽 큰 데다가. 어머님. 이거 봐봐 이거. 어머님, 우리 반죽 어머님. 봐줬어요. 반죽 봐줬어요. 응. 괜찮아. 이걸로만 넣어. 이걸로만. 우리 이게. 반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은 맡기기가 힘들고. 이거 물 아니면 이거를 좀 넣어볼까? 에이 안 돼. 안 돼? 야 거다 거다 야 야. 아 이거 여기다가. 아 역시. 이걸 여기를 봐야 돼. 여기다가 역시. 이게 너무 너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이렇게. 또 어머님이랑 하니까.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를 또 하게 되네. 그렇지. 자, 요거를 이제 됐다. 색깔이 이쁘게 나오네. 오, 색깔이 이쁘다. 반죽을 아직 제가 할 줄 몰라갖고 요참에 어머님한테 배워야겠어요. 이게 너무 돼도 안 되잖아. 그리고 너무 질어도 또 그렇고. 색깔 너무 이쁘다. 조금만 더 이뻐. 그치. 우리 예전에 이래갖고 몇 번 해먹었었잖아. 자색 고구마 처음에 나와갖고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치대는 거. 잠깐 사이에 벌써 이렇게 반죽이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오, 색깔. 이제 색깔 봐봐. 오, 이쁘다. 요건 이제 자색 고구마를 안 넣고 그냥 반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밤하고 자작고구마 같이. 뭐? 자, 이제 송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막 송편을 통. 난 그 전에 저기 주원이 돌 때 백일 때 또 해가지고 왔더니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왔잖아. 그랬더니는 사돈이 떡장사 했느냐. 그때 에휴 그렇더니 하며 군대 가고. 호성이 엉고 엉고 했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애들 얘기를 했네 자꾸. 아니 시집을 요거는 이제 여긴 충청도 강원도식이고 요거는 만두처럼 만드는 거는 이제 경기도식. 시집 왔을 때 오니 어머님이 제천이래요. 그럼 되게 웃겼잖아. 한번 해봐. 어머니 한번 해봐. 뭐라 그래요? 제천이래요? 한번 해봐. 누구한테 다 그래? 아, 그 지금 해봐요. 한번. 제천. 그래, 안 될까? 이런 투다들로 빠지면 말도 안 되는데. 한번 뭐. 해봐, 그래도. 한번. 제천이래요? 한번 해봐요, 어머니. 그래, 제천이래. 다시 해봐. 뭐라고 해? 본토 발음으로 제천이래요? 제천. 자꾸 그래 안 돼 말이. 아유 한 번에 현준이가 문구형을 퍼뜨려 놓고는 할머니 할머니 나 보이요 보이래. 저게 언제 좀 얘기해. 마루하고 왜 벅하고 그 전두구이 그걸 내가 어제 사다가 발랐잖아요. 그래 놓여서 엄청 났지 거게. 발에 걸리가지고 마루 엎어지고 아버지는 그 몇 번 엎어졌어. 그 마루 술관주로 생기다. 이건 조금 마르다. 충청도는 이렇게 송편이 떡 손자국이 딱 나는 게 이게 아주 그래요. 포인트 좋게. 포인트. 네. 그래요. 뭐 기름이 고 바르기 때문에. 아, 그래. 아, 그게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게. 그래. 우리 큰 집 있는데 또 송편이 크다고 꽝에 넓적하게 하잖아. 이거는 그 크다꾸막에 넓적하게 하는 거는 저 경상북도 문경 그래. 쪽이잖아, 문경은. 그래도 제사 지내는 떡은 또 그래야 되는데, 큼직하게. 아, 이 경기도 떡은 사실 살짝 이렇게 모양은 이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송편. 반달 모양. 네, 이게 손자국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오, 내가 송편 잘 만들어서 우리 딸이 편한 건데. 아, 아니, 뭐 난 니 그 맺은 거 안 좋아. 어? 니 맺은 거 안 좋아. 난 만날 그랬는데. 반달 안 좋아. 반달 안 좋아. 아, 예. 어머니 저 표현을 확실히 하네요. 어머니 저렇게 못해요. 손자국. 며느리가 별로 이렇게 송편 만드는 게 시원찮다고. 안 표현을 확실히 얘기했네. 그래 저는 뭐 손자국이 좀 있어야지. 며느리 하게 하나. 손자국이 있어야지. 저기 대천일에 한번 해봐. 안 돼. 손으로 이렇게 쪼물락 해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잘 봐봐. 아, 시집 온 지 지금 28년이나 20 되는데 그걸 아직 잘 만드네. 이렇게? 뭐 깨지려면 웃겠다. 그지? 제 손 제목을? 오 진짜 이렇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거냐? 둥글둥글하게. 완전 못난이 같다. 엄마 거 예쁘네, 엄마. 어머님 거. 엄마 하는 거 봐봐. 아,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거라 계속. 누른 다음에 그럼. 아, 손 두 개로 딱 했고 조그맣게 만드네. 자꾸 할수록 더 쪼개고. 그러네, 이게. 여기 이제 여기서 하나를 집어넣고 두 개 넣는데 오늘 하나 넣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들고 그리고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손자국을 딱 힘을 그냥 잘 붙이네 엄마는. 그래서 살찐가 보다 이게. 맞아요. 뭐라고요?
이게 이제 제천 본토 발음이 뭐라고요? 저게 오선 오산 어디 가면 그래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 어디서 오셨느냐 그래. 몇 분에 그 전에 들었어. 아니래요. 제천에서 왔어요. 그래 지금. 너무 웃기다. 아 이쁘다. 나는 그냥 저기 뭐야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겠다. 넓적해지잖아. 떡이 갈수록 넓적해지. 짝퉁 강원도. 짝퉁 그래 맞다. 짝퉁 강원도. 아니 갈수록 넓적해지잖아. 모양이 확실히 손자국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짝퉁. 짝퉁 같아. 진짜 당뇨콩 있는데 아니 여기 금방 다 어 이제 양손으로 만드는 거야? 야 업그레이드 아니 이제 업그레이드 아니 이것만 할 건데 이거 양손을 어떻게 만들어? 그 내려놓을 건데 거기까지만 거기에 고수 아직은 이렇게 우와 색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게 이제 센 불로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불로 해갖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에서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불 이제 조절 양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주 알맞게 잘 익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또 저거를 뜸을 살짝 들여야 되니까 불을 끄고도 좀 있어야 돼 이게. 그래도 일단은 궁금하니까 하나는 먼저 먹어보고. 자 이제 다시 뚜껑을 이제 닫겠습니다. 자 이 하나를 먹기 위해서 불을 끄고. 몸이 아비 호레니 봐.